요미요미 귀요미. 보통 다른 곰들은 이제 일어설 때가 경계할 때, 위협할 때, 공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일어서긴 하는데 잘 걷지는 못하거든요. 새콤이 정말 사람처럼 잘 걷는 것 같아요. 새콤이가 바퀴 달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요즘에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좀 소심해져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.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애들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일단 달콤이는 무리에서 빼내야 될 것 같아요. 친구 왔어. 질투 같은 게 좀 강한 애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새콤이 거 킥보드가 좀 탐나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달콤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데 앞으로 잘 탈 것 같아요.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몸속이 같은데?
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채 가져가는 모양이는 부시덕부시덕 내는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동숙이가 큰 봉지를 입에다 물고 여기 담으러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. 너무 그 첫인상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얘를 도시락을 싸주게 된 거예요.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. 정말 궁금해 그게. 어, 무슨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야 쟤는. 공기 어디 없어요? 여기 밥 먹으러 매일 오니까 알죠. 언제 아니, 왔어? 왔어. 저렇게 한다는 게 추석 전에 지하실에서 한 다섯 마리를 낳았었어요. 그러고는 이제 추석 지나고 한 두 달 후에 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.
엄마 밥 먹게 돼. 밥 먹게 돼. 엄마 밥. 이제 잘 살자 여기서. 건강하게 잘 살자. 새끼 잘 키우고. 제 안을 빼지. 야, 알았어, 알았어, 미안해. 세 마리, 네 마리 정도 되는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어요. 이쪽 주차장 쪽에서. 아주 서럽게 울더라고요. 그래서 먹이를 주게 됐는데. 깜짝 놀랐죠, 저는 손을 줄 때.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딱 기준이 있어요. 이 내 일터 그리고 자기 공간 이런 것들은 딱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. 승환아. 선입견들이 완전히 다 날아갔죠. 성화에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죠.